2013 SBS 가요대전. 안녕하십니까, 성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다라박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야, 오늘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남다른데요. 오, 그러게요. 경쾌한 겨울 노래. 저처럼 상큼했죠? 오, 산다라 씨. 네. 오늘 MC 처음이시죠? 네. 야, 그런데도 이렇게 여유 있게 농담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 대단한데요? 네. 아, 제가 오늘 MC 선배인 두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쁩니다. 네. 이쁘죠. 아, 산다라 씨처럼 오늘 가요대전을 위해서 준비한 팀. 무려 54팀의 가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생방으로 보내드릴 SBS 가요대전. 오늘 음악이 만드는 기적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자, 그럼 먼저 첫 팀들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올 한 해 누구보다 바쁘고 멋졌던 신인 그룹들 한번 만나볼게요. Music makes miracle. 와우. 아, 처음부터 너무 좋은데요? 자, 빠바바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평소에도 저분들의 무대를 많이 봤는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아, 확실히 이 MC가 되신 것 같은 게 사실 MC가 되면 이런 안 보이던 부분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럼 저 MC 자격 충분한 건가요? 아, 물론이죠. 예쁘고 MC도 잘하고. 여러분, 산다라 씨 MC 오늘 굉장히 좋죠?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사놓은 관계가 아닌데 정말 훌륭하네요. 네. 자, 근데 성시경 씨, 오늘 준비된 많은 무대들이 있는데 어떤 무대가 특별히 기대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66년생 이승철 선배님, 네, 후배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한 또 신동엽 씨가 후배를 찾아보는 것도 오늘 가요대전의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뭐 산다라 씨는 특별히 기대되는 무대? 전 역시 나쁜 기시배와 배드걸, 우리 CL과 이효리 씨의 무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제가 연습하는 거 직접 봤는데 뜨거운 무대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엄청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총 34팀, 125명의 K-POP 가수들이 참여한 국내 최초 대규모 사회 공헌 프로젝트, 이름하여 2013 가요대전 프렌드십 프로젝트인데요. You Are a Miracle이라는 한 곡을 125명의 K-POP 스타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한 초대형 프로젝트. 자, 아마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K-POP 사상 최초일 것 같은데요. 바로 SBS 가요대전에서만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프로젝트 제작 과정을 담은 뮤직 드라마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네, 그야말로 볼거리, 즐길거리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가요대전 마음 고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실 거죠? 자, 오늘 가요대전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선배님의 응원의 메시지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가요대전 시작해볼게요. 네. 나와주세요, 선배님. 야, 박지윤 씨의 무대까지. 아, 근데 무엇보다 윤종신 씨가 아주 본능적으로 열연해 주셨네요. 그렇네요. 네. 박수. 아, 그런데요, 저 어떡하죠? 잘했어요. 저 어떡해요. 네. 왜요, 왜요? 윤종신 씨가 멋져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윤종신 씨가 멋있어 보여요? 네. 야, 진짜 어떡하니 너. 아, 자, 근데 이만큼 우리가 기적 같은 지금 음악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데 뒤에 계신 많은 가수분들도 점점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의 분위기 오늘 좋죠? 뒤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기적 같은 무대들 많을 건데요. 네, 지금 일단 여자분들 잠깐 쉬시고요. 삼촌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소문 들었는데요. 귀여운 에이핑크와 섹시한 걸스데이가 제대로 매력 발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2013 SBS 가요대전, 그야말로 선물 같은 무대 만나보시죠. 와우. 와우. 아니,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MC하기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역대 최고 귀엽고 섹시한 콜라보레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잖아요, 두 그룹이. 이렇게 네. 한 무대를 위해서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역시 성시경 씨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술이시네요. 너무 그래요? 멋지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산다라 씨도 어떤 멋진 멘트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요?
네, 2013 SBS 가요대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잘한다. 아, 귀엽다. 잘하네요. 자, 여러분, SBS 가요대전 생방송이 아닌지 진짜인지 제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뒤에 계신 가수분들 오늘 분위기 좋죠? 자, 카메라에 다 나와요. 자,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왠지 이런... 그렇게 강요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 아니, 제가 강요한 거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이 SBS 가요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유명한 가수분들의 리액션이었고요. 다음 무대 산드라 씨 빨리 소개해 볼게요. 네. 아, 네. 다음은 왠지 저를 위한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 한 해 유난히도 알파벳 B로 시작하는 남자 그룹들의 활약이 대단했죠? 그렇죠. 뭐 블락비, B1A4, BAP 또 누가 있죠? 네, 바로 그분들의 무대입니다. 아. Miracle is B. 와우. 와우. 자, 2013 SBS 가요대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와, 월드투어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역시 인피니트 친구들 정말 지니어스한데요. 산드라 박씨가 없어서 제 마음이 지금 산드라 박씨를 그리워해요. 그리워. 야, 보지 마세요. 그리워해요. 자, 2NE1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와우. 뭐 하는 거예요? 비스트 용준형. 클라우리 레이리.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자, 올해는요 가요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용필 선배님 앨범이 나왔고요. 또 이승철 선배님, 신승훈 선배님 새 앨범도 나오고 이 90년대 활약한 가수들이 추억과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온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음원 차트를 휩쓸고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요계의 역사적인 한 해를 긋는 2013년에 느낌표를 찍을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2013 SBS 가요대전 프렌드십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또! 아우, 진짜! 아, 궁금해 죽겠는데 빨리 공개하면 안 됩니까? 미안해요. 자, 저도 궁금하지만 일단 다음 무대도 그만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되죠? 우리 소녀시대 분들도 기대되죠? 네, 둘밖에 없네요. 자, 다음 무대 한번 가볼까요? 무대는요, 이승철 씨와 온유, 현승, 우현, 산들이 꾸미는 무대에 이어서 나인뮤지스와 함께하는 드라마틱한 무대까지 이름하여 보컬 제왕 이승철 스테이지, 그 스페셜한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역시 명불허전. 그죠? 이승철이잖아요. 아, 이승철. 이승철이요? 이승철 씨의 무대였습니다. 어, 네, 저도 나중에 꼭 후배들과 저런 무대를 한번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무대는 약간 움츠려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기센 언니들의 무대인데요. 바로 이효리 씨와 2NE1의 CLC의 콜라보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볼까요? 와우. 와우.